3분만에 보는 2019년 사기를 잘한 아이템 1위부터 9위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등 바로 맥퀸 립밤이에요. 무명이죠? 근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입술에 단비 같은 촉촉함과 과하지 않은 입술 색깔을 만들어준 바로 그 립밤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비싸지 않아요. 저렴해서 더 좋습니다. 쿠팡에서 4,000원이면 삽니다. 올리브영 말고 인터넷으로 사세요. 올리브영은 세일할 때 싼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터넷이 더 쌉니다. 사실 이거 5위 정도 되는데 제가 입술 색깔을 먼저 넣고 싶어서 9위에 랭크해놨습니다. 8위는 다리 털 정리기예요. 3,900원의 행복입니다. 여름철 됐을 때 털로 고생하시는데 저처럼 아플까봐 왁싱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올리브영에서 파는 면도기 모양으로 생긴 거 진짜 별로입니다. 이게 원탑이에요. 그리고 다리 털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수술 실수가 있습니다. 7위 브라운 면도기입니다. 10년 전에 아빠과 한번 써봤는데 너무 별로라는 인식 때문에 10년 동안 전기 면도기를 인생의 후보에도 두지 않았던 거를 저는 너무나도 후회합니다. 저도 꼰대가 되었나봐요. 10년 전에 아 나 이거 좀 별로였었는데 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속내샘 치고 써보세요. 아집만 조금 내려놓으면은 저처럼 좋은 꿀템을 다시 재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번 이상 면도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사는 걸 고려라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 면도 인생은 이 제품을 사기 전과 후로 나눠지거든요. 6위 듀조토 팔매트입니다. 스며드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욕실 실내화를 사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샀는데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은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바닷물에 발을 담궜다가 뺀 다음에 모래에 내 발을 넣고 건조시키는 느낌이 납니다. 그 정도로 너무 만족해요. 일단은 발매트여서 냄새가 안 나고 촉촉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위는 바로 에어팟입니다. 제 주위에서 이거를 쓴 다음에 한 분이라도 다시 유선 이어폰으로 넘어가신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삶의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용돈이나 알바비를 모아서 사도 그만큼의 가치를 충분하게 해주는 제품이 바로 에어팟입니다. 사실 에어팟 프로는 안 써봤어요. 하지만 그것도 당연히 좋겠죠. 4위 닌텐도입니다. 젤다 지금 반 정도 깼거든요. 다 깨면은 리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닌텐도라고 쓰고 아유 또 죽었네. 사실상 저는 닌텐도라고 쓰고 젤다라고 읽을게요. 제가 만약에 회사 대표인데 직원이 젤다 하려고 일주일 휴가 쓴다고 하면은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재밌거든요. 일단은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개꿀인데 자세한 닌텐도와 젤다 후기는 다음 주쯤에 올라갈 것 같아요. 3위 감히 말하는 섬유 유연제계의 끝판왕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다운이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이거를 쓰기 전과 후로 제 옷에서 나는 냄새가 바뀌었어요. 향만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 호감을 주는 게 바로 이 다운입니다. 향수 살 돈으로 다운이 10통 사세요. 그게 훨씬 여러분의 인생에 이득이 될 겁니다. 2위 유튜브 프리미엄이에요. 유튜브에 광고해서 여러분을 구출해 줄 겁니다. 게다가 백그라운드로 음악에서 재생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사실 예전부터 멜론, 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마케팅도 너무 별로고 사재기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알고리즘을 방관하는 너무 별로예요. 빈말이 아니라 9,000원으로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면은 저는 단연코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위 텐가